그 다음 4절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 할례당이 빌립보 교회에 와가지고서 바울? 그 아무것도 아니야. 그 이단이야. 그 바울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야.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인정받은 사람이야. 아, 우리는 유대인이고 할례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말을 믿지 바울을 믿지 마라. 우리는 정통 유대민이요. 그리고 정통으로 예루살렘에서 파견돼 나왔다. 이런 말을 하니까 바울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울은 이렇게 말을 자기를 자랑할 뿐이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잘못된 사람들의 거짓된 현혹에 사람들이 미혹이 되니까 바울이 내가 그 사람들보다 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이 저들이 육체를 자랑하느냐, 할례 받았다, 뭐 유대인이다 자랑하느냐, 그럼 나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나도 그들에게 못할 것 하나도 없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5절요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너희들이 유대인이라고 와서 자랑하고 할례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하는데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나를 엉터리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도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다. 태어나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처럼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 난 정식으로 할례 받은 사람.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줘서 선민이 되었는데 나도 이방인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나는 베냐민 지파. 라헬의 막내 아들 베냐민. 베냐민 지파는 바로 유대 나라가 북 이스라엘 남 유다로 갈라질 때 유다에 소속해서 그곳에서 다윗 왕이 나왔고 구주가 나온 그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이 명문의 지파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히브리인 중에 나는 왜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냐면 많은 히브리인들이 히브리인 행세를 하지 않고 로마인 행세하고 헬라인 행세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히브리인이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 중에 바리새인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다 지키는 혹독하게 율법을 지키는 파가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나의 자격을 한번 봐라. 어떤 사람이 와서 목사가 이단을 가르치면서 아 나는 그래도 뭐 하버드에 나오고 나는 뭐 박사학위를 가졌고 뭐 있다고 하면 똑같은 그 교회 목사가 와서 너만 하버드 나왔느냐? 나도 하버드 나왔다. 너만 박사 있느냐? 나도 박사 있다. 그렇게 대드는 거와 한 가지입니다. 예, 장난 같지만은 하도 답답하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요. 현혹이 되어요. 바울이 내가 하는 말은 이단도 아니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아니다. 나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유대인이요 바리새 교인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나는 정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이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6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리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열심 있는 유대교 신자였던지 교회를 핍박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총지휘를 했고 시리아에 있는 교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간 열렬히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살인관 책임자 노릇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율법에
가지고서 나에게 흠 잡아봐라. 나는 율법에서 1.1획도 흠이 없다. 대단한 사람이죠. 율법으로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바울 선생이죠.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종교적으로나 유대인의 종교적으로나 혈통으로나 행위로나 흠잡을 수 없는 그런 사람. 누가 흠잡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보십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히브리인의 히브리인이고 내가 베냐민 지파에 있고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 흠점이 없는 것은 내게 전부 훈장이고 메달이고 굉장히 잘난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 보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것이다. 히브리인이 되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할례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빈틈없이 지켰다는 그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이거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 신앙에 대해서 이것을 주장하면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선생이 예수 믿는 그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예수님 안에서는 그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축복에 유대인도 비교할 수 없고 할례도 비교할 수 없고 율법도 비교할 수 없고 순수 혈통도 비교할 수 없고 이게 전부 다 해로운 것이다. 오직 예수만이 최고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그렇습니다. 예수 이외에 내가 뭐 돈이 많다, 내가 학력이 많다, 나는 학위가 많다, 나는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그러므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알아줄 것이다. 개똥 같은 소리 하네. 안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아무도 안 알아줘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게 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금덩어리예요. 믿음만이 보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다 한 형제요 자매지 그게 세상적인 지위를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귀족의 자식이가 뭐 재벌의 자식이다 뭐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특별 대우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 옛날에 유대인으로서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이겠다. 다 해롭다. 8절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와, 대단한 말이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 왜? 예수님만 내 자랑이고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내 모든 것이 모든 것인데 자꾸만 다른 것이 해방을 놓으니까 야 너 예수 믿었지만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낫지 않느냐 너 할례 받았으니 못한 것보다 낫지 않느냐 너 율법 잘 지켰으니 너 잘난 걸 아니냐 이런 쓸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오히려 해롭다. 신앙의 해가 된다. 순수한 신앙의 해가 된다. 그러므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 예수를 아는 지식에 비하면 모든 것이 해롭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반대되는 것은 다 내게 해로운 것이다. 다 해로운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서울대학이나 고려대학이나 연세대학 그런 학위가 여러분 고상한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입니다. 이거 아무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해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지 않으면 예수 못 믿는다고요. 여러분 자다가도 예수 믿은 것 깜짝 놀라고 일어나서 감사를 해야 돼요.
마음대로 믿을 수 있는 줄 알아요.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데 아무나 주어 담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여러분 시장에 가서 바구니 들고 가서 아무나 주어 담습니까? 좋아하는 것 주어 담지.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해서 하늘나라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고자 해서 여러분을 불렀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지식은 보통 사람은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다 전도는 열심히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왜? 성령이 그 속에 계시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받아줘요. 그러나 성령이 계시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말하면 즉시 말을 알아듣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예수 믿는 지식은 세상의 감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뭐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맛보는 감각적 지식, 세상에 배우는 이성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아야 돼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 계시를 주어야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게 되고,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고상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 다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배설물 똥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하면 다 배설물, 토해놓은 것, 똥, 그런 것으로 여깁니다. 더럽지 않아요. 토해놓은 것이나 똥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바울 보시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식에 비교하면 세상 다른 모든 부귀 영화 공명 지식은 배설물이나 똥과 같다. 그러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혐오하는 것을 비교해 놓았습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 지식이 예수 없이는 그냥 다 토해놓은 것, 개가 토해놓은 것과 똥놓는 배설물 같다. 예수 없으면 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난 다 잃어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이나 지식 다 버려도 좋다. 다 버려줘. 쫙 빨가벗고 빈손 들어도 예수만 알면 난 최고. 그러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우리가 마음속에 받았으니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하나님이 감탄합니다. 너 참 팔자 좋구나. 너 운명 좋구나. 너가 내게 태감을 당해서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었으니 얼마나 복스럽냐. 그렇게 차란조차 감탄하십니다. 너 지금은 아직 어떻게 된지 몰라서 어벙벙하지만은 이제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가 누릴 부귀와 영화와 공명과 아름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영광에 이르렀을 때 온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부귀 영화 공명은 다 토해놓은 것과 같고 배설물같이 보인다. 예수 없는 사람은 그 토해놓은 것과 배설물 가운데 허우적이다가 영원히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9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의로워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정죄되고 부끄럽고 마음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해요. 죄인은 여러분 발가벗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느낀 것이 뭡니까? 벌거벗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양심을 벌거벗깁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하고 찾으실 때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숨었냐? 벌거벗어서 숨었다고 했습니다. 벌거벗깁니다.
죄는 우리를 벌거벗겨요. 양심을 벌거벗겨서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벌거벗은 것을 가려보려고 자꾸만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서 앞치마를 해 입지만은 해가 비치면 말라버리고 해가 비치면 말라버립니다. 쪼글쪼글해지지. 모든 사람들을 양심은 다 벌거벗습니다. 죄 때문에 빨가벗기고 있어요. 계속해서 빨가벗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벌거벗긴 내 양심을 영광으로 옷을 입혀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이 와서 이 죄로 벌거벗은 우리를 씻어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아무리 옷을 입어도 안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 가죽 옷을 입혔습니다. 에덴 동산을 나갈 때 비로소 짐승을 잡았으니까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갑질을 벗겨서 가죽 옷을 해서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처음으로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십자가에서 가죽을 벗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벗겨서 피로서 우리 죄를 갚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껍질을 벗겨서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껍질이 벗겨졌습니다. 피를 흘려서 죄를 사하고 그 의의 옷을 벗어서 의의 거죽을 벗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희생입니까? 오늘날 그러기 때문에 뭐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어림도 없는 것은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무화과나무 잎사귀입니다. 순간적으로 부끄러움을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엮어서 몸을 가리었으나 얼마 지나면 쪼글쪼글해집니다. 율법의 의의라는 것은 우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 가지고서 걸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율법으로서 나는 의의는 모두 다 가정스러운 것이고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보혈로 깨끗이 씻음받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선물로 입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의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지으면 안 돼요. 의의라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고 둘째 의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의로움인 것이고 세 번째 의의라는 것은 마귀가 와서 참수할 수 없다. 참수할 아무런 틈이 없는 의미다. 인간의 힘으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상태가 있는 사람은 없지요.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가슴을 펴고 설 사람은 없지요. 인간의 힘으로 마귀가 와서 참수 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가지고 목욕을 하면 한 평생의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죄처럼 청산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죄가 씻어버립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입혀주시는 의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친자식으로 하나님 무릎에 앉고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의로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마귀가 와서 참수를 하려도 참수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저 사람 어느 게 이런 도둑질했고 간음했고 방탕했고 예수님이 내 다 갚았다. 어쩔래?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렸다. 갚아버린데 뭐 할 말이 있어야지. 마귀가 자꾸 참수해도 예수님은 십자가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아버지 내가 다 갚은 거 가지고 저지랄 합니다. 내가 다 갚았는데 왜 저지랄 하는지 모르겠어요. 효과가 없어요. 아 빚쟁이가 와서 빚 갚으러 고함을 치는데 아버지가 와서 이미 다 갚아버리고 청산된 서류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저거 자꾸 와서 저거 빚 갚으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저지랄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미 다 빚 다 갚은 서류 다 가지고 있는데 빚내라고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자기 입만 아프지. 마귀가 오늘날 생지랄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씻었기 때문에 마귀에게 절대로 참수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튼튼히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으려는 무화과나무를 엮어서 치매는 것이 아니라 가죽옷을 해 입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이복으로 입혔으니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고 영구히 아버지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예수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어떤 종교도 흉내를 낼 수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인간에게 율법적인 행위를 요구하고 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여러분 율법적인 행위도 의식도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람 일생이 다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의롭게 쓰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운 피로 오직 보혈로 오직 보혈로 오직 보혈로 믿음으로 용서와 의와 영광을 받게 되어서 천국행의 열차를 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예수 믿고 용서와 의의를 얻는 이 지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세상 모든 것은 다 분토와 같다, 토설물과 같다, 똥과 같다, 다 난 똥처럼 내버려버린다, 비교도 못한다. 예수님만한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아무것도 비교할 수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은혜 속에 항상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